최근 전국에서 배달 대행 앱을 만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른 배달 앱들보다 수수료를 싸게 해서 코로나로 힘든 지역 자영업자들 부담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취지는 참 좋은데 막상 이 지자체 배달 앱을 쓰면 도움보다는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김민정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인천시 연수구가 지난달 새로 출시한 공공배달 앱. 지역 화폐와 연동된 이 앱으로 주문을 하면 인천시 10%, 자치구 7%, 거기에 각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할인율까지 적용이 되면 최대 24%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할인율이 높아 구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고 가맹점은 700개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맹점주들은 또 출혈 경쟁을 감수해야 한다며 울상입니다. 가맹점 할인율이 높은 순서대로 앱 상단에 노출시키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최대 할인율 7%를 선택할 수밖에 없단 겁니다. 7%를 걸면은 그 어플상에서도 제일 상단에 노출을 시켜줘요, 어플상에서. 그래서 7%를 해서 하루에 한 8개, 10개 요상.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는 사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배달앱 할인을 지역 화폐로까지 확대했습니다. 홀에서 식사하거나 포장 주문할 때도 지역 화폐로 결제하면 배달앱과 같은 할인율만큼 깎아주도록 한 겁니다. 가령 배달앱 할인율 7%를 선택한 가맹점이 매장에서 지역 화폐로 100만 원 매출을 올려도 실제로는 93만 원만 손해줄 수 있습니다. 홀 포장 비율이 훨씬 높다 보니까 7%를 계산해버리면은 요기요나 배민이나 그런 거만큼의 수수료가 나가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지자체는 이런 시스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공배달앱에 가입 안 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할인율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면은 가입을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안 하면 심지어 위축도 되고, 근데 장사가 안 될 때는 아씨, 이거 가입을 안 해서 안 되는 건가? 그런 심지예요. 이웃한 인천 서구도 같은 방식으로 공공 배달 앱을 운영 중인데 지자체 사업 실적 높이려고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김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방금 이제 리포트 마지막 부분에 지자체들이 사업 실적을 높이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 공공 배달 앱이 성공하려면 이용자가 상당수 확보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선 이미 민간 배달 대행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유인책을 제공해야겠죠. 그렇다 보니 지자체는 가맹점주들이 할인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또 지역 화폐와 연계해서 매장에서 먹거나 포장 구입을 해도 지역 화폐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은 부담대로 커지고 또 경쟁해야 될 배달앱은 하나 더 늘어나게 된 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공공배달앱이 원래 취지는 참 좋은데 그 원래 목적대로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려면 어떤 점이 달라져야 될까요? 네, 공공배달앱은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체제를 깨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할인 혜택을 통해서 공공배달 앱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세금을 통한 지원이어서 지속적인 활동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올해도 여러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공공배달앱 출시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최근 총리실에서는 공공배달앱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자체의 실적 경쟁에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소비자들, 자영업자들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런 앱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김민정 기자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